네, 이번 에피소드는 워크스페이스 데모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니까 여러 개의 패키지, 지금 앱이라고 하는 패키지와 마이크레이트라고 하는 패키지, 이 패키지를 러스트에서는 크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크레이트, 여러 개의 크레이트를 묶어서 하나의 크레이트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려면 실제로 한번 보죠. 지금 보면 왼쪽에 스터디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아무것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개의 크레이트를 만들 거예요. 첫째는 앱이라고 하는 이름의 크레이트를 만들고, 또 앱이라는 크레이트 내에는 모든 크레이트 내에는 카고.to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얘는 뭐냐니까 패키지 JSON, 자바스크립트의 패키지 JSON과 같으니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만들죠. 또 다른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마이크레이트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게요. 이것도 역시 별도의 독립적인 크레이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카고 TOML이 있어야 되겠죠. 카고 TOML. 그래서 지금 앱이라고 하는 크레이트와 마이크레이트라는 크레이트 두 개를 묶는, 이 둘을 묶을 수 있는 또 다른 별도의, 이 전체가 하나의 크레이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아우르는 크레이트하고 .toml도 써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카고 TOML, 얘가 하는 역할은 요 앱이라고 하는 크레이트와 마이크레이트라고 하는 크레이트 두 개를 묶어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적느냐니까 그게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 해서 멤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멤버가 누가 있느냐니까 첫째 앱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이 크레이트라고 하는 멤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요두 멤버를 이용을 해서 이두 멤버, 앱과 마이 크레이트 둘을 엮어서 전체가 하나의 앱처럼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앱 속에는 카고 TOML이 있는데 얘만 있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SRC라고 하는 폴더를 다 가집니다. 모든 크레이트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레이트도 마찬가지 SRC라고 하는 폴더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앱이라고 하는 이 SRC에는 메인 RS라고 하는 걸 넣을 거예요. 메인 RS라고 넣겠습니다. 메인 RS는 뭐냐니까 바이너리 프로젝트라는 뜻이에요. 바이너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행 execution, 실행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레이트 역시도 SRC 내에다가 네, 뭔가 다른 걸 넣겠습니다. 뭘 넣느냐니까 lib.rs를 넣겠어요. lib.rs는 바이너리가 아니라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파일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뭐 크레이트라고 하고 되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라이브러리가 하는 것은, 라이브러리는 뭐냐니까 이죠? 모듈입니다. for other 바이너리, 바이너리 파일 또는 다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다른 라이브러리의 모듈 역할을 하는 것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인 RS라고 하는 이 녀석이 여기 마이크레이트에 있는 libRS라고 하는 이 녀석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모듈을 불러와서 쓰게 될 겁니다. 뭐 간단하게 펑션을 하나 만들까요? 펑션 hello 해서 아기문서 넣고 그냥 프린트 hello 이걸 끝내버리죠. 초간단하게. 그리고 얘를, 이게 지금 모듈이에요. 여기 가져와서 쓸 거예요. 메인 RS에서 얘를 가져왔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public 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카고 TOML, 마이크레이트에 있는 카고 TOML도 뭔가 내용을 적어야 되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 그 내용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이크레이트에 필요한 내용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앱에서 가져다 쓸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간단하게 모든 카고 TOML 파일의 공통적인 내용 패키지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건 패키지란 뜻이에요.
이 패키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크레이트 모듈일 말이죠. 네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네임은 지금 현재 마이 크레이트죠. 마이 크레이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리고 버전도 넣어주죠. 버전은 일반적으로 디폴트가 0.1.0에서 시작합니다. 꼭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디폴트 값이 되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셀즈가 들어갑니다. 어셀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주피터만 넣죠. 주피터. 그리고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에디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얘는 디폴트로 2018입니다. 그리고 러스트, 자바스크립트도 버전이 있잖아요. ES5도 있고 6, 7, 8 등등 버전이 있는데 마찬가지 러스트도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은 2015 아니면 2018 둘 중에 하나예요. 디폴트는 2018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디펜던시 해서 얘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나 모듈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얘는 의존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적어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빼고, 그리고 앱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앱의 경우에는 좀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왜냐니까 이름부터가 일단 마이크레이트가 아니고 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디펜던시가 있어요. 얘는 뭘 가져올 거냐니까 마이크레이트 얘를 가져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레이트라는 걸 가져와 쓰겠다 하고 패스를 지정합니다. 패스. 얘 패스 어디 있나요? 보시면은 위로 한 칸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마이크레이트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얘를 금방 바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패키지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 달라지는 거 없죠. 저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화면 메인 RS에 우리가 지정 뭘 할 것인지를 해야 되겠죠. 메인 RS에다가 펑션 메인이라고 마이크레이트 크레이트에 이름 뭐였나요? 헬로우 불러와서 쓰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레이트를 우리가 지금 여기 크리카고 TOML에 마이크레이트가 어떤 의미고 얘를 어디서 가져오는지를 지정했잖아요. 인용구가 빠졌네. 그랬으니까 이 패스를 보고 마이크레이트를 가져와서 메인 RS에서 여기 뭐예요? 마이크레이트에 있는 소스 폴더에 있는 리브 RS에 있는 헬로우라고 하는 펑션을 가져와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에러 메시지가 또 있네요. 무슨 에러가 또 있나요? 디펜던시 TOML 인티저 2018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되겠죠. 2018. 그리고 카고 TOML 얘도 마찬가지. 그냥 2018이 아니라 이렇게 2018. 그러면은 기본적인 구성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죠? 에러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구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카고 TOML 만들었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고 나니까 자동으로 러스트에서 카고 락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얘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타겟에서 뭐가 만들어져 있고 타겟에 뭐가 되어 있나요?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성하고 난 것을 보고 러스트 컴파일러가 만든 겁니다. 이러한 폴더 있고 여러 가지 디버그가 들어있고 그게 큰 파일이 들어있어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자 타겟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은 지금 마이크레이트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직접 작성했고 그리고 우리 앱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직접 작성을 했어요. 그죠? 두 가지. 그래서 런을 시켜보게 되면은 다 닫고 지워놓고 이것도 다 지워놓고 뭐 많이 일어났죠? 그냥 카고 런 시행을 하면은 빌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빌딩이 끝나면서 이렇게 헬로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자, 이 수작업을 해서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디렉터리를 만들고 마이크레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카고 TOML 이 두 개를 묶어줄 수 있는 카고 TOML을 작성을 하고 했죠. 그리고 앱에 들어가는 카고 TOML
MyCreated라는 카고 DML을 작성하고 앱은 우리가 뭘 했나요? 바이너리 파일. 그러니까 바이너리 실행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바이너리 프로젝트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Execution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MyCreate는 libRSS예요. 얘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libRSS는 기본적으로 실행 파일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름도 libRSS가 표준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을 했죠. 작성을 하니까 러스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요 타겟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디버그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고 굉장히 많은 걸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러스트 인풋 JSON이라든가 등등을 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러스트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 카고락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러스트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패키지에서 앱이라고 하는 패키지 있고 버전 어떠하고 디펜던시가 얘는 디펜던시가 이게 디펜던시다 라고 지정을 하고 또 마찬가지 패키지 또 있죠. 또 다른 패키지인데 얘는 마이크레이트이고 버전 0.1.0이고 얘는 디펜던시가 따로 없어요. 그죠? 얘 마이크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고 요 앱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러스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수작업으로 완전히 수작업으로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진 않고 이 과정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거 툴들, 이 카고 툴들입니다. 그 툴들의 기능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